안녕하세요, 딩가입니다. 오늘 함께할 인형은 제 영상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인형 중 하나인 도리스돌인데요. 기존에 제가 구매했었던 헤드가 막혀있는 타입이 아니라 헤드를 돌려서 열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정식 한국판 도리스돌이에요. 상자도 블랙 앤 화이트로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인데 이게 정식 한국판 패키지라고 하더라고요. 이 인형은 도리스돌 한국 총판업체인 이안워크스에서 그동안 제 도리스돌 영상들을 잘 보셨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의미로 선물해 주신 건데요. 보니까 손편지와 함께 안구랑 가발도 챙겨주셨더라고요. 안구 교체가 가능한 업그레이드된 타입이라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그래서 오늘은 인형이 기존의 도리스돌과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함께 살펴보고 웨딩드레스에 어울리게 메이크업도 한번 새로 해보려고 해요. 그럼 먼저 인형부터 살펴볼게요.
이제 새로 메이크업을 해줘야겠죠. 속눈썹을 떼어내고 기존의 메이크업들을 깨끗이 지워줄게요. 무광 코팅제를 뿌려서 잘 말려줍니다. 먼저 아이라인을 얇고 깔끔하게 그려줬고요. 오늘은 진하지 않은 맑고 투명한 느낌의 신부 메이크업을 해줄 거예요. 눈 아래 점막은 흰색으로 채워주고 코에 쉐이딩을 넣어서 윤곽을 잡아줍니다. 눈썹은 우선 갈색으로 수평을 맞춰서 일자로 그려줬고요. 아이 메이크업은 피치색과 핑크색 컬러를 섞어서 쌍꺼풀과 눈 아랫부분에 연하게 발라줬어요. 입술은 화사한 코랄 핑크색으로 도톰하게 채워서 발라줬고요. 짙은 갈색으로 아까 그려둔 눈썹 형태 위에 눈썹 결을 그려줍니다. 갈색으로 쌍꺼풀을 선명하게 잡아주고 아래 속눈썹을 얇고 촘촘하게 그려줬어요. 연해진 부분들을 한 번씩 더 터치해주고 양쪽 뺨에 핑크색과 흰색을 섞어서 화사하게 볼터치를 해줍니다. 입꼬리를 선명하게 잡아주고 인중과 입술 3부분에 흰색으로 하이라이트를 넣어줬어요. 눈썹을 머리색에 맞춰서 한 번 더 어둡게 터치해주고 코팅제를 뿌려서 메이크업을 고정시켜줍니다. 이제 콧대와 인중에 진주펄을 발라주고 눈매와 입술에 에나멜을 덧발라서 반짝이게 마무리해줬어요. 그리고 속눈썹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양을 붙여줬어요. 이렇게 메이크업은 완성이 됐고요. 안구와 가발들이 두 개씩 있으니까 각각 모두 씌워볼게요. 오늘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한국판 도리스도를 함께 열어보고 예쁘게 메이크업도 해봤는데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는 해외 배송으로 주문했을 때에는 항상 2주 이상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해서 그게 늘 아쉬웠는데 국내 배송이라서 배송이 빠르다는 점과 무엇보다 이제 헤드를 쉽게 돌려서 열 수 있으니까 위험하게 헤드 절개를 하지 않아도 안구 교체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댓글을 보니까 너무 진하지 않은 내추럴한 메이크업도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리뷰 후에 메이크업만 다시 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커스텀을 할지는 아직 고민 중이에요. 지금 이대로 유지하면 좋겠다 하시면 1번을, 좀 더 화려하게 다른 모습을 보고 싶다 하시면 2번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